아니 아 헤이 에 헤이 뭐야? What? 조절해. What? 네,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자, GTA 5 경찰 모드 219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뭔가 조금 그래요.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게 아마 폴리스 인터셉터 같은데 아닌가? 잠깐만요. 그냥 경찰 크루저네요. 알겠습니다. 이 차가 이제 GT5 로스산토스 경찰차 중에서 제일 빠른 차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이 차가 그 스포츠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좀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그래 있긴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코바. 이거 왜 이러지? 이 깜빡이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네. 코바 또 안 나오죠? 이상하네요. 이거 브레이크 라이트 플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나? 아닌데 그 정도 괜찮은데.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요. 뭐 이거? 아, 그래요. 자, 음악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오네. 오, 야, 이거 뭐야? 티네? 딱 걸리스. 그래, 가. 나 쳐? 일어나. 가자. 나이스. 야, 이 자식이? 아, 안 맞았다. 그렇지. 잠깐만. 나이스. 이 차는 제 겁니다. 요 언더 레스트. 됐죠? 오케이, 나이스. 차 이런 게 있네. 신기하다. 됐어. 오, 예. 야, 완벽한. 야, 진짜 팀호 완벽했다. 제가 차를 쳐가지고 앞을 막으니까 형들이 뒤를 완전히 막아버리네요. 됐죠? 예, 오케이, 가져왔고. 됐어. 자,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오케이, 완벽해. 아, 딱 그래픽 치기네. 아마 아까 말하다 말한데 지금 현재 GTX 1080Ti는 미국에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. 아마 아마 지금부터, 그러니까 이 영상 올라간 시간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올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그러지? 비행기 타고 오나? 아니면은 저런 트럭에 타고 오나? 모르겠네요. 아마 트럭에 타고 오면은 여기구나. 미안해요. 얘기하다가 만약에 트럭을 타고 오면은
더 걸리겠죠. 오는데 한 3일 걸리나? 트롯 타고? 뭐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올지. 반갑습니다. 어, 언마크. 암행이구만. 아, 칼 치겠구만. 알겠습니다. 아, 칼치기. 칼치기란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앞에 차를 확 들어오는 거예요. 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, 그러니까 거의 부딪히란 말라 한 상태에서 앞에를 끊어서 새치기한 거예요. 일종의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티켓을 끊어줘야 돼. 야, 아멘도 멋있다. 오, 예. 네, 칼치기 칼국수 아니에요. 예, 칼국수 면 뽑을 때 쓰는 스킬 아니에요. 칼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가고 있다가 요렇게 끊는 거예요. 이렇게 이 위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걸 칼치기로 합니다.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용하죠? 오케이. 자, 그러면 제가 그 가는 뭔데? What? What? 그래요, 됐죠? 어. 아, 이거 안 돼? 아, 잘못 넣었구나. 죄송해요. 아니, 그럴 수도 있지. 이제 GTX 1080 Ti 모으면은 제가 GT5에 대량의 그래픽 모드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님이 땡기고요. 자, 땡기지요. 뭐야 이거? 됐어. 어, 깜짝. 어? 어, 사람! 아니! 아, 저 진짜! 아니, 아... 그라카! 어디로? 어디? 내려! You under arrest. 아, 그 횡단보드는 사람 어이가 없네. 아니, 사이렌 올리고 LED 키고 다 켰는데 왜 계속 오는 거야? 인성이? 이래서 길가 다닐 때 핸드폰 만지고서 안 됩니다. 물론 그 사람이 핸드폰 만져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제 근처에,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 중에 뭐 지인, 아니 뭐 아는 사람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시는 분의 아들입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인데 뭐 그렇게 잘 아는 형도 아닌데 그 형이 잠깐만요. 예, 경인지 부르고 저렇게 이어폰 끼고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차가 뭐 약간 뭐 신호위반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쳤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안타깝게 사망하셨는데, 예, 제발 길가에 다닐 때는, 그러니까 특히 횡단보도 다닐 때 예, 이산처럼 핸드폰 통화하지 맙시다. 그러면은 가끔씩 정신한 사람이 신호위반하고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. 아시겠죠? 그래요. 아, 그러니까 저렇게 안타까운 사건은 뭐 최대한 그러니까 뭐 예방할 수는 있겠죠. 피할 수는 없어도. 오늘따라 그래, 내가 이 때를 노렸어. 역시 이 차를 할 때 충격적이 들어와야 제맛이지. 일로 온다. 렛츠 고. 어디야? 아저씨가! 와, 안 밀리네.
잡아. 나이스. 인스턴트 저스티스 카르마 총벌이야. 자, 누가 쏜데? 오케이. 나이스. 야, 정말 위험했다. 오케이. 됐죠? 나와. 일단 차 넣고. 아, 이 택시 진짜. 됐어. 기다렸죠? 확실히 로스산토스가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네요. 마치 습격 같은 그런 느낌? 이 돈은 제가 회수하겠습니다. 오 예! 스와트! 예! 엘리! 예! 아니 물론 기본 차량이지만 그래도 그래픽 모델이 필요니까 일반 차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는 예, 그런 마법이 있네요. 매직 매직 매직. 아 코로 야! 네, 코로 두개 볼게요. 야 니모걸 하나 더 올건데? 안오나? 이거 알보님이 그 공지할 때 이거 두번 부르면 두번 온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네요. 아 진짜 못받아요. 연예일입니다. 아 잠깐 지금 연예일 부르 나오나? 아 오구나.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 받고 빨리 오시오. 자 텔레포트. 됐어. 하이. 어 일로 오네? 뭐지? 잠시만 왜 눈이 어딨지? 아 왔다 왔다. 나이스. 네 감사합니다. 뭐 지가라서 오네? 좋았어. 왜 어딨어? 오는 거야? 이건가? 왜 하필 버팔로야? 아 진짜. 아 아니네. 아 맞네. 아 어? 총 쏴? 어? 헤드샷. 난장판이야 이거. You're under arrest. 총 왜 쏴? 어, 아 생각해보니까 발 앞에서 아까 맞다 아까 발 앞에 쏘트 있었지. 역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알아서 돌아온다더니. 됐죠? 오케이. 한 명 사망. 됐죠? 자, 정신을 건너뛸게요. 아, 다 정신 없네. 누가 저거 욕하는 거야? 아, 이 차를 좀 쳐야 될까? 아, 잠깐만. 야, 이거 어쩌라고 이거? 아니, 왜 견지 않아? 안 불렀나? 아, 안 불렀구나. 누가 자꾸 욕을 한대? 자, 견지 빨리 와. 나 갇혔어. 아. 어. 저 인성 왜 저래?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로 한번 순찰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빨리 들어오자. 빨리 오케이. 저럴 때는 빨리 들어오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. 깜빡이 아 또 안 되네. 이거 대단 안 돼. 좀 놀랐습니다. 이 사람 무슨
차 엔진 뚜껑에다가 망치질을 하네. 그래요. 어, 뉴스 형님들 쓸데없이 운동하고 계시구만. 아니 뭐 물론 몸이 뻐근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죠. 여기 가는 게 있나? 무슨 팔굽혀펴기 한데 뭐 이렇게. 그래요. 아 이거 못 가네. 이것도 맵 에디터를 이용해서 뭐야? 네, 맵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환경입니다. 저 있다. 렛츠 겟 잇. 형님 뭐해? 아 스마트하지 못하시구만. 안 보인다. 슝. 찾았다 연연사. 웬일 이 형이 말 안 하지 그래요? 그란다이스 아 뭐야 터졌다. 그란다이스 헤럴드 데저트. 어 야야야야야. 방금 봤어요? 저 오토바이 컨트롤? 아 근데 이거 오토바이 잡기 힘든데 이거 치면은 넘어지기 때문에. 왜 안 와? 오! 아! 아니! 아! 아! 아유, 그래요. 역시 이 차는 빠르다. 오토바이도 금방 따라잡지. 아 이거 백업 없으면 안 되는데. 오. 가볍다. 아 아니 아 헤이 에 헤이. 뭐야? What? 조절해. What? 저 형님 너무 GTA 온라인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야? 특히 스타트 레이스? 어 날라가네. 근데 뭘 봐본 거지? 잡았죠? 나이스. 근데 뭘 밟길래 차가 튀어오르지? 알 수 없네요. 네, 그래요? 야 오늘 저게 맹점인데? 아! 이것도 맹점이 있네요. 일어나 빨리. 내가 패치를 안 했나? 이거 사람들이 패닉을 정말 잘 하네요. 그럼 제가 다음 편에서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. 이렇게 in the police car, nice and slow. 됐죠? 오케이. 아, 딸 LED 멋있네. 왼쪽으로 가라는 사인이죠? 예, 그래요. 자 여기서는 이제 제 관할 구역이 아니니까 차를 돌려야 되는데 돌릴만한 곳이 아마 이렇게 하나 있다. 저 앞에 있네요. 그러면 가는 동안 순찰을 좀 하고 그러니까 속도 단속이나 뭐 이런 거 좀 하고. 저 괜찮아 뭐지? 생각보다 빠른데? 아니 뭐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. 그럼 저 여기서 빠지겠습니다. 자 차들이 아 갈걸. 어? 오우씨. 헤이. 아 뒤에서 또 출전이 나네. 뭐야? 에? 자 땡기시오.
아니 뭐 혹시 선글라스 꼈어요? 아니 LED하고 사이렌 켰는데도 왜 모르지? LED는 그렇다 쳐도 소리는 안 아, 들릴 건데 희한해요. 뭐야 이거? 반갑습니다. Hey there. Hey there. Kiplam. 정말 팔게 많아네. 69 5월 21일생. 그리고 25 MTV 739. 어디선가 소름 소리가. 아하, 역시 도망간 이유가 있었구만. 도난 신고가 들어온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. 이것도 그랜셉 오토죠? 예, 차량 절도 그랜셉 오토. 차량 절도. 아, 맞네. 차량 절도. 그래요. 아, 뭔가 뒤에 또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없길래 그래요. 내려. 또 안 되나? 안 되네요. 그렇다면은 You're on the rest. 자, 당신을 차량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제 관할국이 아니니까 일단 셰리프 형님한테 넘기겠습니다. 저는 아까 그거 그 체크포인트 있잖아요. 아까 그 제가 맵 에디터로 형성된 그 환경 거기서 단속을 짧게 하고 돌아가지고 도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추격전 신고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. 여기 계시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연아. What? 아 온다. 자 지나가세요. 뭐야 왜 뒤에는 또 불 안 켜? 저거 밤에 주행할 때 헤드라이트 켜야 됩니다. 안 켜면 또 걸려요.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가 되겠군요. 아이. 됐죠? 자 그러면 다시 원래 관할국을 갈까요? 아 그게 아니죠. 자 땡기지요. 자 형님 좀 빨리 가봐. 땡기게. 네, 신고는 잠깐 끄겠습니다. 자 비긋. 어어 저들이 왜 저래. 자 오른쪽으로 바짝 붙으세요. 아 좀 더 갈까? 아 오케이 좀만 더. 공간이 있네요. 나이스. 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앞에 헤드라이트를 지금 켰는지. 예? 빌리 키스케이든트 70년 2월 13일 72, 13. 어? 다르네? 어, 아! 잠을 못 써. 이러면서 은근히 GT5가 정품이란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거 왜 이렇게 렉걸리지? 왜? 왜 이래? 이 꼴랑 저거 켰는데 렉걸려? 왜? 이상하구만. 아, 렉 풀렸습니다. 그냥 바탕화면에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. 오케이. 아까 어디까지 했지? 아,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차주가 다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여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에는 1970년 2월 13일 돼 있는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1951년 5월 11일입니다. 그러니까 신분증 위조 플러스 차량 뭐 차량은 모르겠는데 오케이 잠깐만요. 아 두 명이구나. 어디인가 이거. Hey there. Hey there.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. 혹시 차에 경찰이 알면은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나요? 뭐 불법 마약이라든지 그런 거. 말을 안 하겠다. 그럼 최근에 약주나 또는 술 하셨나요? Nope, 안 했어요.
그럼 최근에 마약을 한적 있나요? I'm in the cloud. 저 무슨 소리지? 모르겠네요. 차량을 조사해도 되겠습니까? 아, 해라고? 자,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. 왜 헤드라이트를 껐나? 까먹었어요? 근데 이제 그게 문제 아닌데. 지금 신분증에 있는 그 생년월일도 틀리고 이 차주도 좀 다른데 뭔가가 좀 꺼림칙하지만 이거 어떻게 될까? 보자. 그래서 하면은 No insurance, expired license. 아, insurance, broken headlight. 아니야. 마땅히 여기서는 뭐 할 게 없는데. 없네요. 그럼 나머지는 일단 제가 그 정보를 다 입수했으니까 일단 가세요. 나중에 그 저거 신분증 위조가 들키면은 그거는 나중에 그때 처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솔직히 GT5는 그런 기능 그 지금 경찰 모드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 겁니다. 그래요. 자, 마지막 신고를 받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! 역시 다른구만. 저거 에러 나네요. SPDFR 플러스. 오! 예스! 예스! 아이고, 3 있었네. Get up! 아, 뭐야. Get up! 어! Get up! 일로 와, 어디 가? 잡았죠? 나이스. 잘했죠? 어라? 버그다. 어디 가? 아, 잡았나? 아, 오케이. 아, 이 형님이구나. 아, 깜짝아. 근데 왜 수업이 풀리지? 얘 저거 LSPDFR 플러스 에러라네요. 에이! 쏘리. 아이, 그래. 미안해요. 아니, 그럴 수도 있지? 자, 차 빼드릴게요. 됐어. 그 다음에 차를 결혼시키고. 잠깐 됐죠? 네, 그래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그때는 아마 버팔로 할 수도 있어요. 또는 셰리프나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 헤이. 어, 버스, 잡아, 나이스. 내려. 이 차는 제 겁니다. You want the rest?